김덕구 시 의원이 경영하는 장례식장에 억대 보조금이 투입됩니다. 시 의원이 되기 전에 정해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의회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회를 살 가능성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도정교육행정질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응할 전남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남학 신도시 5룡 2지구 아파트 입주 시기와 학교 신설 시기가 큰 차이가 나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북부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긴급 투입된 차량 대수도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 의원이 경영하는 업체에 억대 보조금이 투입되기로 결정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을 시작하기 전 정해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의회 예산 심의 과정을 살펴봤더니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려한 눈치가 역력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에 있는 S 장례식장입니다. 2017년부터 목포에서 유일한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입니다. 올 초 정부는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에 1억 원씩 기능보강 사업비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 지역 17개 장례식장 가운데 유일하게 1억 원을 받게 될 이 장례식장은 대표가 현직 고경욱 목포 시의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운이 돼가지고 했다 문제지 뭐 그 전부터 그런 게 쭉 그 있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법이나 이런 저촉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고 의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예산 지원이 결정된 건 고 의원이 목포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으로 사실 이해 충돌 등의 논란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는 목포 시의회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S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이란 명칭으로 상임위원회에 심의까지 거쳤는데 목포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돌연 사업명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고경욱 의원의 꼬리표가 달린 S 장례식장을 빼고 장례식장 1개소로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그게 이제 특정 업체를 적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바꿉시다 이렇게 했죠. 당시 목포시의회 예결위원 7명 중 6명이 고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고 의원이 요청도 하지 않은 일에 동료 의원 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의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래서 안 받은 좀 보조금 받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앞서 목포 시립국악원 원감 선임 과정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 민원성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목포 시의회 예산서에서 동료 의원 명의의 업체 이름을 지우는 불필요한 노력으로 또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목포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임시 차량 20대를 버스 노선에 투입하고 있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교외 차량 임차가 불가능해 12대만 운영하고 운행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로 축소했습니다. 배차 간격도 1번은 기존 20분에서 40분으로 9번은 기존 40분에서 8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목포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등의 난항을 겪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무안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에 따라 전북과 충남 지역까지 이용 권역이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며 무안국제공항 시외버스 노선 개편과 무안공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광주 내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의 70%가 광주고 공항 이용객의 교통수단은 97.6%가 개인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시키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로 발표됐는데요.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키우려는 전남의 우려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 이모저모를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은 21.5%.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였던 30.2%에서 줄인 것으로 대신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늘렸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은 비상입니다. 실제로 신한 해상풍력 등에 출자한 한전 발전자회사가 4천억 원대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는 세계적 추세인데다 해상풍력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전남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말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남도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기업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면서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도정 질문은 이번에도 쏟아졌습니다. 전남 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3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전라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출생과 양육 그리고 교육 전 주기에 대한 한번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해보자. 왜 그러냐면 선진국에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틀째 이어진 제12대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의원들은 농민들의 소득 보장과 청년농 육성 대책,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지문 인식기 대신 수기로 복무 관리를 하고 있는 학교들의 시스템 개선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신도시 건설 때마다 학교 신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남학 신도시 오룡 2 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와 학교 신설 시기가 크게 어긋나면서 학생들은 한동안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오룡 2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기초 터파기와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13개 단지 6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 오는 2024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룡 2지구 학교 신설은 한참 더 늦어집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신설 승인 받았는데 개교 시기는 2025년 9월.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한 고등학교 신설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각급 학교의 개교 시기가 아파트 입주 시기와 1년 이상 벌어지면서 학생 난민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룡지구 2단계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와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학교의 개교일의 차이로 당장 수년간 우리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룡 2지구에 입주하는 학생 수는 1,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룡 1지구 학교도 과밀 상태여서 인근 남학으로 또 오감으로 학교를 찾아 떠도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은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최우선 챙겨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늑장 행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과 무안군 모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만 책임을 돌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 기간하고 그다음에 사업 소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 입지 시기가 각각이 다릅니다. 학교 설립 심사 기준 시점이 현재는 공동주택 사업 승인일이지만 금년 7월 이전에는 입주자 분양 공고일이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아파트 입주일보다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 학교가 없게 된 신도시 오룡 2지구.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한참 동안 원거리 통학이란 불편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목포 서산 온금지구 아파트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온금지구 아파트 건설은 경관 환경과 주변 문화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 논리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 주거 실태 조사와 향후 주거 대책 수립 없이 추진되는 아파트 건설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RT와 KTX로 분리된 철도를 통합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동 불편과 운임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선 수서행 KTX를 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철도의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1조 원 이상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0년 이후 쌀 재배 면적을 조정했을 때 쌀 시장 격리를 한 사례는 단 한 번에 불과했다며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더라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병행하면 매년 1조 원을 투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비축 쌀 재고가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권고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FAO에서 국내 2개월치 소비량인 80만 톤 이상을 최소 안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비축 미 재고가 지난해 15만 4천 톤까지 떨어지는 등 재고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성폭력 등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이 6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전남에서만 신체폭력 19건, 성폭력 16건, 언어폭력 8건 등의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교육청에 장애 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우택 의원이 가장 적합한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119와 보건복지부, 병원 사이에 연동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는 119 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 측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1,789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73명이 1차 재이송 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전모였습니다. 무안군이 유기견 보호소 직영 운영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매년 5천여만 원을 지원하며 유기견 보호소를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관리 운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내년부터는 무안군이 직접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장흥의 한 요양병원 외벽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등 1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에 경제 논리를 적용해 교원 수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로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개개인의 눈을 마주보며 성장을 지원하려면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기간 매주 토요일 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집니다. 한평 드론 라이트쇼는 조명 장비가 탑재된 드론 400대가 국화와 나비, 불꽃놀이 등 다양한 형상을 그려낼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가 2022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38개 대학 가운데 최우수 A등급을 받아 3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영역별 추진 목표와 방향, 사회봉사센터 구축, 찾아가는 실험실 사업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당 대학교와 라마다 프라자 시원 리조트 자운도가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